자, 야, 우리 사진 찍어야지. 자, 오늘의 직사는 조태권 말년 병장입니다. 진짜 졸업하는 기분이야. 역도였던 김복주 졸업하는 기분. 드라마 졸업하는. 한번 더 하자. 아, 붙어주세요. 네, 자. 아, 진짜 멋있다. 자. 아, 진짜 멋있다. 자. 아, 진짜 멋있다. 마지막, 진하게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자, 다음번에, 수영 요정 조태권의 드라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이 없나봐요. 이렇게 신나는 느낌. 아쉬운 물건 조금 먹고. 원래 남자는 아쉬운 티를 안 내. 집에 가서 꼬물게 산다. 집에 가서 울 거고 앞에서는 센 척해야 돼. 울면 울면. 우리 불치는 마지막 잡아. 주영 형이 가자. 잡아. 아쉬운 거 짜. 야 안 돼. 울지 마. 주영아 이제. 잘했어 봤어. 한번 술만 먹고. 뭐 있어? 알았어. 복주야. 나 이번에 금메달 따면 우리 결혼할까? 연금도 있고 내가 너 먹여 살게. 해볼게. 야 너 근데 금메달 따려면 더 빡세게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라는 거 아니야? 싫어. 진짜 안 하고. 싫어. 결혼 안 해. 야, 야, 뭔 결혼을 안 해.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뛸 수밖에 없잖아. 가야지. 야, 오케이. 와! 고생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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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했어. 와! 안 돼.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정준영 배우 남주여. 아,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는 시청자들의 힐링이 되는 사랑스러운 청춘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심쿵하게 했고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사친의 로망이 되어 청춘 로맨스의 꿀 캐릭터 정준영을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최고 연기를 보여준 남주혁 씨에게 역도요정 김복주 PD가 선정한 연기 대상으로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스웩! 아, 남았는데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는 시청자들에게 힐링이 되는 청춘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심쿵하게 했고 풋풋한 첫사랑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러블리 뚱! 김복주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고 연기를 보여준 이성경 씨에게 역도요정 김복주 PD가 선정한 연기 대상으로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김복주 스웩! 와! 감사해요. 네. 이 늦여름부터 지금 이제 새해가 된 1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진짜 어떻게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역도요정 김복주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또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했고 더 함께 해갖고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하고 좀 가족 같았고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쉽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함께 우리 역도요정 김복주를 통해서 같이 웃고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저희가 정말 잘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억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복주 스웩!